11시 58분 12시가 다 돼갑니다. 낮이요, 낮. 눈이 또 미쳤어. 와, 엄청 많이 온다. 아이폰 미니 12 케이스가 너무 누리끼리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를 바꾸려고요. 배경은 접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지금 세트 상태라서 여러분 무슨 색깔 할까요? 여기 민트가 있었으니까 샌드로 할까? 여튼 시계 줄이랑 같이 세트로 하려고 합니다. 미니 핫도그 미니 핫도그 진짜 맛있어. 아, 괜찮아. 맛있지? 만두도 맛있다. 엄청 간지나. 플러스 익스프레스. 짠. 야채는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고. 오, 홍라면은 있는데 정라면은 없나? 정라면은 없나? 정라면은 없네. 아, 홍경규도 맛있겠네. 어? 좋은 데 진짜 많네. 안녕하소서. 오늘은 장도 받고 장 본 걸로 밥을 만들어 먹을 건데 회사에서 하고 있는 비건 한 달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러쉬 캠페인. 그래가지고 오늘의 요리 두부 둔부리를 먹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집에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을 봐왔습니다. 일단 장 본 걸 같이 봐볼까요? 넷.
곳에서 장을 본 거를 보여드리자면, 따라라따란. 돈부리의 소스는 간장이죠. 어? 저 장 이렇게 가방에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주재료가 되는 두부, 부침 두부. 그 다음에 양파는 제가 낱내비나 이런 걸 안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담아주시긴 했거든요. 여튼 뭐 재사용하죠 뭐 봉투. 사용하죠 뭐 봉투. 봤어요? 막 이거? 불 깜빡거리는 거? 여튼 좀 끄고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 하나 짠. 요거는 애교죠. 아 이게 편의점보다도 500원이 더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아 요즘에 불낭에 이어 요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요거 파울라너 바이스 비어. 밀맥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맥주는 비건이지 않습니까? 밀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할 도구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건하려고 후라이팬 산 거예요. 여튼 준비물 후라이팬만 있으면 됩니다. 짠. 후라이팬 뜯어볼게요. 오 뒤집게 서비스 감사합니다. 해파이. 오, 어? 나 이거 샀나? 저 약간 이게 움푹 파인 거 샀나 봐요. 나 이거 샀나? 나 이거 안 산 거 같은데. 여튼 이렇게 움푹 파인 거가 왔는데 나 이거 안 산 거 같은데. 이상하다. 여튼 태판. 약간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팬이어서 이걸로 내가 샀나 봐요. 바이올렛 컬러입니다. 요리를 해볼까요? 먼저 후라이팬을 닦겠습니다. 새 거니까요. 가스레인지 처음 사용해 보는데 이제 겁나 들었습니다. 와, 닦아야 되겠어요 먼저. 그런대로 깨끗하게 청소했죠? 자, 깨끗하게 청소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꺼줄게요. 열심히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화퍼 김치로 난리 났다. 요리 못하겠다. 양파를 마구 넣어야 되겠죠. 양파를 넣어볼까요? 양파를 넣어볼까? 양파를 넣어보겠습니다. 양파를 넣을 거예요. 양파를 볶다가 간장을 넣어서. 어우 눈 매워. 근데 어우 눈 매워. 간장 5큰술 고고. 어, 360도 돌렸나? 오 세긴다. 데코레이션을 해줘야죠.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만 오뚜기밥을 먹고, 오뚜기밥 이게 재활용이 안 된다라는 소문이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을 하려고요. 밥을 이렇게 딴 다음에 두부 동부리. 돈가스 대신에 두부튀김을 넣은 돈부리예요. 아이고 아이고. 오,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예, 완성. 다라다라따, 다라다라따. 김만 있으면 딱이겠다.